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코입니다. 8월 4일 올린 영상에서 미국 MBC TV 지미 팰런이 전세계 BTS 팬들을 놀라게 만든 깜짝 발표를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미 팰런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올여름에 가장 인기 있는 노래인 올여름 최고의 노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명의 가수들의 노래 중에서 올여름 최고의 노래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와 켄의 노래 그리고 방탄소년단 지민의 Like Crazy 등 3개의 곡을 후보곡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기 TV 사회자인 지미 팰런이 이 같은 깜짝 발표를 접한 미국은 물론 전세계 수많은 음악 팬들이 SNS를 통해서 테일러 스위프트와 켄 그리고 지민의 노래 중에서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에 투표를 하는 등 폭발적 화제를 일으켜 왔는데요. 8월 5일 지미 팰런은 공식 SNS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올여름 최고의 노래 글로벌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미 팰런을 발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지민의 Like Crazy가 현재 세계 최고의 인기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와 켄을 제치고 올여름 최고의 노래의 선정이 되었다고 한다. MBC TV 사회자인 지미 팰런이 갑자기 올여름 최고의 노래를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미국 현지 언론들은 올여름 최고의 노래에 선정된 방탄소년단 지민이 어떤 형태로든 MBC TV에 출연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코였습니다.